성도는 은혜 먹고 살아요. 은혜 떨어지면 장로 권사라도 마귀짓해요. 정말 은혜 먹고 살아요. 지금 우리는 뭐가 음행한 자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지옥갈 음행자인 것을 공부했죠. 낮에 안 나온 사람은 아는 척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적인 음행,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됩니다. 정말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그냥 다 끝내려고 그랬었어요. 사람이 죽으러 가는데 왜 이렇게 좋아요? 몇 년 동안 사기당해서 시달리니까 그냥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게 너무 그냥 자유한 거야. 지금 생각하니까요, 안 죽길 잘한 것 같아요. 만약 죽었으면 마귀만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제가 우리 그 어제 CTS 방송국에 나가서 뉴스 따라잡기 그 뉴스 시간에 한 거하고 동영상 그 CTS에서 지난달에 촬영한 거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김대성 목사를 알려면 또 제가 무슨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먹히려면 저를 알아야 되잖아. 저를 맞잖아. 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끝나고 어젯밤에 낮에 계속 영동을 두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목사님 한 번 간 줄 알아요. 오늘 밤에도 또 끝나고 갔다 와야 되고 내일 또. 그게 왜냐하면 한국에 우리 처남되는 분이 날대로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 다 다녔냐고, 왜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 다 오냐고. 다 와서 이 사람들이 나만 찾아요. 그런데 내가 늦게라도 가면 한, 두 시간 기다렸다 얼굴 보고 가겠다는 분 대부분이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뭐 장경동 목사, 김문은 목사 하면 다 왔다 가는 거야. 다. 그런데 이제 안, 유명한 분들은 다 왔다 가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지는 말아. 왜냐하면 여러분만 안 오지 다 왔다가. 진짜 이 동네는 말해도 조문도 안 하지만 다른 사람 다 왔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기도원을 하고 하니까 그러는데, 저 어쨌든 화면을 한번 보고 또 설교 진행하겠어요.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저를 알고 저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화면을 보는 게 필요하니까 한번 화면 틀어줘 보세요.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전국 각 지역의 교회나 행사 소식을 살펴보는 현장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CTS 수도권 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소명중앙교회에 나와 있는 수도권 본부 장민혁 기자입니다. 네, 소명중앙교회 소명이 참 남다를 것도 같고요. 어떤 현장이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사역이 어디서 펼쳐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교회의 사역들이 각 교회와 그 주변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소명중앙교회의 사역 장소는 여기 경기도 광주만이 아닙니다. 어디일지 함께 찾아가 보시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명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김대성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목사님은 지금 대전에 계시죠.
대전이요? 대전에서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수소문 끝에 목사님이 계시다는 곳을 찾았는데 이곳은 웬걸? 펜션? 목사님, 설마 놀러 오신 건 아니죠?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 기도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기도원입니다. 1997년 내장산 국립공원 안에 남경산 기도원이 사회복지시설이 된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김대성 목사는 그곳을 인수하고 성도들과 경기도 광주에서 전라도를 오가며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 기도원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성도들의 요청에 2017년 대전의 한 펜션 자리에 아름다운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대전 주변 기도할 처소가 없던 지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 경남 산청 지역의 교회 수양관이 불교에 넘어가 온갖 우상들이 세워지고 십자가와 감개상이 버려진 것을 본 김대성 목사는 그곳이 다시 거룩한 성지로 바뀌길 기도했고 2019년 7월 13일 다시 기도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기도원을 제가 하기 전에는 기도원의 중요성이나 기도운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러지 오로지 교회 중심, 교회 절대주의자였거든요. 제가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정말 기도원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제가 기도원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기도원이 수많은 교회를 살린다는 걸 알게 됐죠. 기도원도 철저하게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을 여기서 가르쳐서 내보내야만 되고 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뭉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무리 맹렬히 타는 숯불도 훑어놓으면 꺼지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뭉치면 그 훈김에 생짜배기도 기도원 오면 성령 받고 나가더라고요. 이 성령의 이 역사를 여기서 체험하고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불을 붙이고 교회가 그냥 침체된 것을 살려내는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죠.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 기도원 사역에 뛰어든 김대성 목사. 그 마음이 전달됐는지 집회 시간마다 기도원에는 원근 각처에서 온 성도들이 꽉 들어찹니다. 매주 드려지는 집회, 기도원 안팎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성도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데요.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기도하도록 숙식도 가능해 몇 날 며칠이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번 울고 싶어도 눈물 나도 꾹 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손 들고 싶을 때 손을 들고 손뼉 치고 싶을 때 손뼉 치고 하는 모든 것이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김대성 원장님 말씀과 그분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열정의 감동이 먼저 인간적으로는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예배당도 청소하고 뭐 화장실도 청소하고 새벽마다 와서 계속 반주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해요.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말씀 좋고 정말 와서 한 번쯤 여러분이 와보시면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원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의 MC 최성규 집사도 이 기도원에서 받은 은혜가 크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2박 3일로 정말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아름다운 기도원을 갔었는데 난 너무 좋았어. 거기서 7번 예배를 드리면서 또 밤에 늦게까지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분주했구나. 응? 이렇게 좋은데 주님 품이 이렇게 좋아서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이 맛을 내가 놓쳤구나 생각하니까 참 회개도 되고 앞으로는 내가 이 기도원을 좀 자주 와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해 김대성 목사는 오늘도 기도원 사역지로 향합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죠? 네, 지금 산청에 있는 큰 십자가 기도원으로 이동 중입니다. 제가 평균 1년에 한 6만에서 7만 키로 정도 열심히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고 놀랍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 다니는 자체가 행복이죠. 김대성 목사가 이렇게 전국에 기도원을 세우고 복음의 통로를 만드는 그 힘은 든든한 지원군 경기도 광주 소명중앙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기도원 사역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기도원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기도원 사역의 앞장선 김대성 목사와 성도들. 이렇게 오늘도 경기도 광주 소명중앙교회는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는 기도원 사역을 위해 하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귀한 기도원 사역의 본부가 되고 있는 경기도 광주 소명중앙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김대성 담임 목사님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소명중앙교회의 예배당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온 예배당에만 들어왔을 뿐인데 마치 산속에 기도원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그대로가 사람들을 가장 치유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연 친화적인 환경만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기에 교회를 그렇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명중앙교회의 기도원 사역을 통해서 많은 비전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도원 사역에 대한 비전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명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는 것은 온 성도와 귀한 장로님들 모두가 헌신적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저의 이 기도원 사역을 밀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80년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처음 목회하던 때에 성도들이 기도원 안 가면 우리 목사님 탈하겠다고 질타를 하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목이라도 세가지고 오면 아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실제로 그렇게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던 그때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었고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부흥을 이뤘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현장 모든 과정 속에서도 힘있게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던 때 교회는 살아있었어요. 표적이 나타나니까 전도하지 말라해도 전도하고 또 구경 오고 또 소문나서 오고 이게 교회가 부흥됐던 그 시절이 기도하던 때인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교육받으러 가고 세미나 훈련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방법을 찾지만 미안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많이 침체시켰던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저의 교회와 기도원 사역 전체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열려지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원 사역은 모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네, 앞으로 소명중앙교회와 김대성 목사님의 그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저희 CTS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눈부신 부흥기를 맞았을 때에는 전국 기도원마다 성도들의 열정적인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진 간절한 기도는 세계교회가 주목한 한국교회의 자랑이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 재부흥을 꿈꾸는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큰 원동력에는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 뭐 어떤 분들도 이견을 달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교회 부흥과 이 기도화의 연관성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마치 학교에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이 없다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을 겁니다. 예. 마치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운동장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신앙생활에 필수적이고 예. 교회 성장에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은요, 기도원을 운영하는 네. 게 참 힘들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목사님이 보시기에 요즘 최근 기도원 사역의 현황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들려주시죠. 그 기도원 이게 운영이 어렵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기도원 자체가 변질되어서 그 기도원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제 뭐 기복신앙으로 치우친다든지 교회가 외면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이지 그렇다고 뭐 구대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거 아니잖아요. 예. 건전한 기도원은 수많은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 곳의 기도원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네. 참 기도원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뭐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좀 전해드렸었고. 네.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원 운영하실 때 좀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글쎄, 저는 이 기도원 자체가 예.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교회 중심, 또 목회자 중심 이런 차원으로 훈련을 받고 기도가 열려서 교회로 내보내면 네. 교회도 또 기도원으로 또 성도를 모시고 오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 양떼를 몰듯이 함께 네. 오시기 때문에 그리 건전한 기도원 운영을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몰려들고 운영도 됩니다. 그러면 그 세 곳이 어디 어딘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제가 뭐 교회 중심으로만 사역을 하다가 네. 어떻게 무슨 계기를 통해서 전라도 장성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이라는 걸 인수를 했어요. 예. 한 22년 전에 예. 기도원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예. 특히 법복을 입은 승려도 오시고 그래요. 또 뭐 수녀님도 오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도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들이 교회로 돌아가고 네. 좋은 소문이 나니까 성도들도 몰려들고 해서 기도원이 너무 활성화돼 잘 되는 거라요. 예.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예. 전라도가 너무 멀어서 중간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에 대전에 이제 기도원을 하나 또 하나님 은혜로 열게 됐고 예. 그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또 어떤 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기도원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을 아름다운 기도원을 했어요.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곳을 운영하게 됐는데 네. 이렇게 저희 기도원이 전라도에 이 충청도에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많이 오시는데 경상도권은 또 이렇게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또 경상도가 복음의 불모지라 그쪽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계기가 돼서 또 경상도 쪽에 열게 됐죠. 산청에. 그렇군요. 자, 앞서서 남경산 기도원을 22년 전에 인수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어떤 그 인수를 해야겠다라고 어떻게 마음 먹었던 계기가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네. 너무 국립공원 한복판에 되게 국립공원 한복판 하면 거의 절간이 있는데 네. 그 아름다운 국립공원 한 중심에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폐허가 돼서 다른 용도로 바뀐다고 해서 그게 제게 그냥 선한 동기를 준 것 같아요. 예. 이런 기도원이 있었으면 한국 교계를 위해서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아프셨군요. 그래서 예. 제가 인수하게 됐고 예. 하다 보니까 기도원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전남 장성, 대전, 경남 산청에 있는 기도원을 운영하고 네네. 계신 건데요.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이 경남 산청에 있는 기도원을 세울 때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것은 네. 교회에서 세워놓은 기도원이었는데 수양관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힘을 써서 이렇게 예. 천정에 대형 십자가를 이렇게 다 해놓고 모든 창문마다 십자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경매로 넘어가서 불교 단체로 가서 불교 전시관으로 그래서 불상도 갖다 놓고 뭐 지하 여장군 뭐 남 무슨 대장군 뭐 이런 것들을 예배당 안에 다 가득 채워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렇겠네요. 성도들의 그 헌신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한국교회 기도원에 무너진 현실을 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기도하던 차에 예.
기적적으로 인수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주 큰일을 하셨습니다. 아, 네. 예, 예. 그, 약간, 네. 약간만 이제 좀 시각을 틀어서, 네. 정말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일각에는 이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뭐, 다음 세대들도 줄어들고,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이런 시기에, 네. 아, 그리고 기도원도 또 운영하기 힘들어지고, 좀 줄어가는 이 추세에, 과연 기도원의 성도들이 모이겠느냐, 이런 약간 비관적인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런 네.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아, 전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이럴수록 기도해야 되고. 예. 기도하는 사람들은 뭉쳐야 됩니다. 예. 그게 느껴지는 게 아무리 맹렬히 타는 숯불도 훑어놓으면 꺼지. 네. 장작불도 훑어지면 꺼지. 예. 뭉쳐놓으면 생솔까지도 훈김에 타오릅니다. 맞습니다. 예. 한국교회가 간과한 것은 내 교회에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기도원에 못 가게 장벽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원 못 가고 성도들이 그 뜨거운 성령 사모하는 분들, 기도에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불이 점점 꺼져버리고 네. 기도의 동력 자체를 잃어버렸는데 그나마 다시 기도의 불씨를 모아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한국교회 능력, 동력, 생명력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기도를요, 성도의 호흡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기도 운동을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활성화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특별히 바라는 점, 뭐, 소망하신 점이 있을까요? 기도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처럼 이렇게 기도원이 변질돼가지고 무슨 예언 기도나 해주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치우쳐버린 기도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기도원 이름을 쓰는 자체가 창피해서 수도원, 무슨 수양관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바꿔서 접근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기도원은 다시 회복돼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기도 자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예. 정말 칼칼하고 답답하고 의지할 데 없고 부르짖어야 될 성도들은 갈만한 건전한 기도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도원 운동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절대적인 동력의 셈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원은 잘 될 수 있고 예. 한국교회에서도 믿을 만한 건전한 기도원은 인정을 해주고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예. 그런 운동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인데요. 네. 그 이 기도원이 또 예전 그 우리 대한민국 교계가 막 부흥했을 때처럼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기도원도 살아나야 될 텐데 그러려면 기도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다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한국교회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예, 네.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고 네네. 이미 마가복음 9장에 못을 박으셨는데도 정말 한국교회는 열심히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러 갔던 그 시절 네. 그때는 교회가 능력이 있었고 살아있었는데 무조건 가지 마라 하고 세미나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식과 방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있지만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서 네.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다시 무릎 꿇는 일, 기도하는 일, 기도원의 필요성 이것을 자각해서 기도원이 있어야만 교회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전한 기도원은 수천 수만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한다. 예. 절대 교회가 기도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기도원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함께 포옹하고 예. 건전한 기도원 살리는 운동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니까 성도들을 마땅히 보낼 만한 건전한 기도원 찾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 놓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형편이 안 되는데도 그 성도들은 애달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을 만한 공간이 또 필요한데도 네.
그걸 무조건 나쁘게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고 함께 공생 공존할 수 있도록 세워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기도로 일어섰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네. 그 기도원도 건전한 기도원도 많이 많이 좀 부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열심히 교회 사역했고 저는 38년 동안 한 주도 안 빼놓고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거의 1년에 한 100여 곳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또 교회 목회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 기도원 사역에 올인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원을 해보니까 이 기도원이 한국교회에 너무 절실한 필요성을 자각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비전이 있다면 다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초창기에 처음 목회하던 때에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타락했는지 요새 기도원도 안 가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아, 초창기에 예. 80년대 초기에 목회할 때 예. 네. 그런데 요즘에는 어느 목사님이 1년에 두 번 기도원 간다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 많이 가세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묻드리는 거야. 이런 실정을 감안하면 예. 의식 자체도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점치는 여자 고치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 사역 전체 중에서 제1의 핵심이 기도하는 일이었고 네.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역을 끝내셨는데 목회는 기도고 또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1번지가 천국은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함께 기도하는 이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한국교회 동력이고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일의 비전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원이라는 이미지를 좀 좋은 것으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기도원 하면 이상한 것으로 보지 말고 친근한 예. 우리 성도들의 쉼터로 또 저는 기도원 하면서 제가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어려운 분들이 오니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또 목사님들이 와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곳 이런 것으로 이미지를 바꾸려고 합니다. 예. 기도원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머니와 함께 가서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 좋게 남아있거든요. 네. 그런 기억이 다시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의 기억 속에도 다시 남았으면 좋겠다는 네. 기도원이 살면 있습니다. 교회가 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목회하면서 부흥사역하면서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마터면 세상을 끝내려고 했다고요. 안 죽길 참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죽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네요. 안 죽길 잘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 정말 끝내려고 했어요. 92년 무렵인데요. 제가 죽으려고 이렇게 죽기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극약을 구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네 가지를 구해가지고 경기도 광주 가면 무갑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한 720m 고지 되는데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행복한지 죽으러 가는데 그냥 몇 년 동안 돈에 시달리던 그게 벗어난다 싶으니까 행복한 거야. 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처음 교회 저희 교회 이렇게 땅을 샀는데 저희 이렇게 교회 땅이 이렇게 그 당시 한 1240평 정도 됐는데 우리 장로님 땅이 여기 한 100평 됐어요. 이 장로님이 충성하고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지금은 저희 교회 주변도 이제 도시가 돼가지고 아파트나 연립이로 다 들어와 버렸는데 그때는 자연녹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 건축을 하면 20%밖에 못 지어요. 이분은 땅이 100평인데 좀 더 크게 건축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20평밖에 못 지니까 나한테 와서 여기 교회는 여기 그 당시 조립식으로 짓고 있었는데 위쪽으로 여기 밑에는 주차장이고 이분이 날더러 하는 말이 자기 땅에다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기 놀고 있는 교회 땅 사용 승낙만 해주면 자기가 자기 땅에다 건축을 한다 이게 더 크게 그래서 좀 더 큰 건물을 지어서 교인들도 와서 자고 가고 쉬고 가고 대접도 하고 섬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할 만한 분이에요. 충분히 부인은 요리 솜씨가 좋고 남편은 열심히 하고 교회 재정도 보고 열심히 했던 분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수 크게 짓도록 사용 승낙을 해달래요. 그럼 뭘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랬더니 인감을 띄워주고 뭐 해주래 서류를 사용 승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부목사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잘했죠? 서류를 띄워줬더니 인감을 띄워주니까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진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11억을 빌리고 사채를 6억을 빌렸어요. 그때 17억이면 지금 돈 170억도 더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당시에 평당 저희 교회 땅이 20만 원씩 주고 샀어. 그 당시에. 지금은 500만 원씩에. 돈 가치가 물론 지역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17억이면 생각해봐. 그걸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 돈을 빼서 뭐 했냐? 또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기친 장로는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나는 땅이 없어지고 돈이 교회 이름으로 다 빌리고 이렇게 한지도 모르고 거기서 성전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거창하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땅인 우리 땅이 아니요. 땅도 뺏기고 우리 땅 가지고 그 큰 돈을 빌린 게 아니었어요. 우리 땅하고 또 어느 회사 수표랑 같이 백지 수표 해서 공담으로 했는데 그 회사 교인의 회사도 망하고 우리 교회도 망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뺏겼는데도 빚은 17억이 남았어. 그 참 신기하대요. 교회가 어렵다고 소문나면 전도도 안 되고 있는 교인마저 떨어져. 전도도 안 되고 있는 교인마저 떨어지니까 극비로 해서 극비. 1급 비밀로 내가 생각했어. 천하의 김대성이가 이까지 돈에 넘어지냐? 제가 저희 부모, 형제, 시집간 여동생, 남편까지 전부 은행에 줄보증을 세웠어.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아요? 1년도 안 돼서 온 집안 식구들을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렸어.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쪽문으로 달아난대. 제 밑에 동생 목사가 나한테 와 삿대질해. 형님, 그것을 목회라고 하고 자빠졌네. 내가 자빠졌어 서있지. 내 앞에서 삿대질. 세상에 은행돈도 은행돈이지만 사채는 눈덩이처럼 굴릴수록 커져. 그걸 이리 빼서 저리 맞고 저리 빼서 이리 맞고 하는데 세상에 머리카락 실타래 얽히고 설킨 것처럼
헤어날 길이 안 보여.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 내 개인의 어려운 건 둘째치고 사채 6억을 이 사람이 얻었대. 교회 이름으로 교인들 다 어떻게 그렇게 설득력이 좋아? 이 사람은 죽었지만 전부 교인들 무슨 희망을 줘가면서 사기쳤어. 그래가지고 교인 부부가 싸워. 이혼을 해. 돈 때문에. 딸이 가출해. 무슨 소린지 알아요? 세상에 부흥해 가려고 하는데 교인이 내 차를 갖다가 자기 집 마당에 갖다 놓고 부흥해 가려고 보니까 차를 그 키를 감추고 안 줘. 자기네 돈부터 갚으라고. 세상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쇠파이프 든 깡패 내놈이 나를 애워싸. 쇠파이프를 탕탕 치면서 목사 새끼가 그거 있잖아. 자기네 돈 안 갚은다고 누가 시켰나 봐. 이게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해도 몇 년 동안 상상도 못하게 돈에 시달리니까 내가 방법을 찾았어요. 내 한 사람 죽는 건 일도 아니지만 성도들을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전부 그 부채를 제 개인 부채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지불 각서를 써서 공증을 해서 뭐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 빚을 내가 갚는 걸로 다 제 앞으로 돌리고 두 달쯤 뒤에 주는 걸로 하고 그 전에 내가 죽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내 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가면 성도들이라도 물질의 어려움에서 해방된다. 뭐 이런 머릿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라도 풀어주고 싶어서 제가 모든 성도들의 얽히고 설킨 부채를 제 개인 부채를 해놓고 그 전날 죽어버리려고 치밀한 계획을 짠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 먹으면 죽는다, 저것 먹으면 그거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걸 구해가지고 세게다 넣고 짊어지고 무갑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부른 찬송 있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그 찬송이 슬픈 곡이에요. 슬픈 곡인데 나는 그 곡을 행진곡처럼 불렀어요. 너무 신나는 거야.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내가 죽음으로 성도들이 물질의 가난에서 벗어난다. 내가 죽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한 사람이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에 자살이 아니고 순교다. 자살이 아니고 뭐요? 그러니까 주님은 순교자의 수를 채우기까지 재림을 보류하고 계신다는데 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재림도 앞당겨주고 얼마나 좋냐. 너무 신나게 산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들은 설교가 그래 뇌리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영화 화면 뜨듯이 그대로 여러분 영상 보듯이 그대로 주님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화면에 보이는 거야. 저희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에 아래무게 간대. 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에 아래무게 가냐? 봐요. 내 몸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래. 하나님의 몸을 내가 죽이는 건 살인죄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래. 몇 가지를 얘기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지옥에 아래무게 간대. 근데 이건 자살 아니고 순교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자살로 봐가지고 날 지옥으로 던져버리면 나만 지옥불에 가서 야 항원이 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응답 받고 죽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산 중턱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도요, 그 멀쩡하게 지은 건물 다 뺏겨버리고 날라가버리고 땅도 다 뺏기고 상가를 또 빚을 4천만 원을 내갖고 월세 200만 원씩 주고 상가 건물로 나갔을 때야. 그 싸늘한 상가 건물로 가가지고 강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시간 없어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응답 받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자살 아니고 순교 맞죠? 하나님 순교 맞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자살로 착각해서 날 지옥으로 던져버리면 난 안 돼요 하고 밤새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자살이다. 이것은 순교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새벽 3시 40분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것은 자살이다 순교다가 아니라 성경 몇 장 몇 절을 읽어라. 나는요 성경을 잘한다고 자부한 사람인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는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더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만약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어요. 너는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더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말한다. 이게 그냥 빵 터지대요. 다시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다니까 이 말씀을 다 찾아봐요. 에스겔 16장 6절 봐요. 에스겔 16장 6절 찾았으면 아멘해요.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다시 이러기를 하는데 그냥 뭐가 충격이 오더라고.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다시 이러기. 근데 그냥 터졌어. 그래서 제가 못 죽고요. 옆에 들어있는 새 가방을 뒤에 쓰레기통으로 던졌는데 나는 야구도 잘 못하는데 한 방에 스트라이크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때 잃어버렸던 땅보다 두 배나 더 큰 땅 하나님 주셔서 거기다가 다시 여러 차례 다시 성전을 재건축을 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교회 역사책도 나왔지만 그런 아픔의 역사는 한 페이지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나도 기억도 안 나. 언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나 생각도 안 나. 안 죽길 잘한 것 같지. 일단 안 죽길 제일 잘한 것 같은 게 여러분 교회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일생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죽더라도 교회는 살려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내 모든 재산이다. 내 모든 거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자식까지 무너집니다. 어찌하든지 안디옥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지켜져야 되고 살려야 됩니다. 야,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풀어주는데 성도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잊을 수도 없어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목사님 제가 성경에 보니까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번제물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가져다 준다지요. 황소 한 마리 번제물 드립니다 하고 천만 원을 가져왔어 그분이.
그래서 내가 울었어. 1,000만 원. 그랬더니 이분이 최고 어려운 분이거든요. 아마 하늘에서 상이 얼마나 클까. 이분이 황소 번제물을 가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도 황소 번제물 한 마리 드리겠다고, 자기는 양의 번제물 드리겠다고, 자기는 비둘기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이 37명이었어. 그거 가지고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적적으로 다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멋있어. 이럴 때 어느 교회에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한 번 하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아니 남이 쳤다는 거지 여러분한테 치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 번제에 참여하고 함께했던 분들이 얼마나 그까 상이 지금 몇 분 안 계세요. 그 당시에 참여한 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한 분이 밤에 찾아왔더라고. 우리 교회 살려야지요 목사님. 황소 번제물 하나 내가 바칠게요. 그럼 1,000만 원을 가져왔어. 이걸 가리켜서 오병이어에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된 거야. 이 번제물은요 정말 저 일생을 바꿔줬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번제물은 서원도 갚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맞죠? 내가 못 지킨 서원을 갚는 통로가 번제물인 거 알죠? 한번 봐봐. 시편 66편 펴봐요. 시편 66편 13절 한번 봐봐. 13절 14절 읽어 시작. 할렐루야. 너무너무 소중한 원리인데 나는 몰랐었거든요. 이 말씀은 제가 서원을 못 갚고 금식할 때 깨닫게 보여준 거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헌신한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 있지만 다 축복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교회 지키지 못하고 왔냐? 교회 어려우니까 너 떠났냐? 얻어 터지지 말고 교회 살리세요. 교회 세우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인 음행이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를 내려가는 자는 강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강도 만나서는 안 돼요. 함께 교회 세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제 올라오면서 불이 너무 어두워서 내가 부목사님한테 야, 불 좀 키우면 안 돼? 내가 키고 막 그러고 그냥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막 그런 걸 허지 일부러 허지 못한 목사님 허지 말아 버리셨는지 안내 보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그것도 없고 다 그냥 부흥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그런 느낌이 좀 저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흥회를 4천 교회 가까이 다녔으니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6번 갔고 뭐 영락교회도 갔고 주한장로교회 뭐 금남감리교회 뭐 그렇다고 큰 교회만 간 게 아니라 2명 모이는 교회 87개국 회의 집회를 했으니까 내가 집회 다니면서 이렇게 씁쓸한 느낌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 여러분 교회 살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지켜야 된다고요. 불도 환하게 밝히고 정말 생기가 좀 넘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살려내야 돼요. 정말 영육간에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함께, 내가 볼 때 여러분 여기 위기를 직감하고요. 이 번제물이 참, 한번 번제물이 운명을 바꿔요. 온전한 번제물,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 한 번에 일생을 바꿔서 13절에 사는 날 동안 재앙을 막아줬다고 돼 있고, 사는 날 동안 모든 걸 회복시키고 다스리는 자 같다고 써 있어요. 사무엘상 7장에. 그래요 안 그래요? 위기 속에서 드린 번제, 온전한 번제는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교회 살리는 일에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면 이 번제물은요,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고 부자도 드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드릴 수 있는데, 교회 살리기 위한 번제물, 교회 지키기 위한 번제물, 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여러분이 이 번제물을 한번, 혹시 감동되는 사람은 한번 보세요. 황소 번제물을 바칠 수 있어요. 양의 번제물을 바칠 수 있어요. 이것은 순양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비둘기 번제물.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밥 한 끼 먹을 정도로 한 컵. 그러니까 이 번제물은요, 꼭 많이 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야. 진짜 감동대로 내가 교회 한번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싶다. 이 교인들이 보면. 황소 번제물은요,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돼야 돼.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황소 번제물을 돼. 황소. 황소가 최고의 번제물이죠. 황소를 못 드린 분은 양은, 양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양의 번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더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에서 비둘기 번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더 어려운 분은 고운 가루, 5만 원에서 10만 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이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한 번제물에 나도 한 가지라도 동참해서 안디옥 교회 지키고 세우고 민족의 기도 성지로 바꾸고 싶다. 이런 일에 하나님이 나로 감동이 온다. 이런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봐. 세 사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어. 나도 이 번제물을 드려서 교회를 살리는 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사람만 큰 소리로 아멘 해봐. 이제 12사람.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다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번제물, 교회 살리기 위한 번제물. 나는 이분들이 저를 운명을 바꾸고 그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싹 해결됐고, 저는 오늘 한국교회 살리는 운동, 기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급을 그들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무너져선 안 돼요. 살아 일어나야 돼요. 단돈 5만 원 번제물이라도 드리고, 형편에 아니면 비둘기 30만 원, 아니면 양의 번제물, 아니면 황소 번제물, 믿음으로 하나. 그걸 못한다고 아멘을 그렇게 째째 찬란하게 해요? 아멘은 못해도 나는 번제물은 한번 동참하고 싶다는 사람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서 봐요. 용기 있게 일어서 봐요. 번제물 드려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일어서 봐.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일어나. 참 엉덩이가 무거운가 보다. 정 못 드리면 고운 가루 하나도 못 드리냐고, 교회를 사랑해서. 네? 이거밖에 안 돼요.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줄게요.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나는 번제물에 한 번 드려서
안디옥교회를 세워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나는 누리겠다 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번제물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를 한번 이루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서원의 문이 열려지고 그것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위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절대로 물질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거지 그렇게 감동이 왔는데도 감동이 왔는데 고집 피우고 앉아있어? 기회가 없어요. 한 번만 더 주겠어요. 번제물 나는 드려 교회 살리는 일에 주인공 되겠다는 사람만 일어서 봐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감동이 왔으면 일어서세요. 감동. 고운 가루라도 드리고. 자, 일어선 사람 가슴에 손을 대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하나님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일하고 계신데 한번 교회를 세워보겠다는 사람 12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데 오늘 여기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원히 이 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이들의 자손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지어다. 이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교회 함께 세우고 주의 사자에게 힘을 주고 이 교회의 어둠을 풀어버리고 축복의 씨앗이 될지어다. 종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하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바뀌어 도와주옵시고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을지라도 번제물은 더 먼저 드리는 사람이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앉으세요. 저희 교회는 38명이 저를 살렸는데 여기 일어난 사람은 50명이 넘으니까 이 교회는 더 크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100%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저 나름대로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이 있는 게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뭔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오늘 피투성이 돼서 발짓하더라도 일어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시간이 벌써 돼버렸어요. 자리에 다 일어서서요. 다 일어서요. 높이 일어서세요. 두 손 높이. 하나님 나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음행을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 한음이에요. 지옥 갈 여러분 통로에 문을 열어주선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세워 지켜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빛을 비추소서. 할렐루야! 내가 교회의 파수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번제물 비둘기 양 여러분 이거 황소 다 중요한 거예요. 고운 가루까지는 받으세요. 형편에 의해서 드려질 때 여러분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교회 살리는 일에 번제물 드릴 때는요 절대 자기 이름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양심으로 드리세요. 이름 쓰지 말고 하얀색 봉투에 넣어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강대상에 제가 할 때는 강대상에 올리시고 제가 간 다음에도 강상에 올리세요. 하나님이 그 드려지는 현장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백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누가 올린지 몰랐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나중에 그분을 알았거든요.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 자손들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제가 내일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손 높이 들어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나 신앙의 파수꾼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의 파수꾼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키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 기도하다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